자,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별의 진화와 원소의 그렇지 원소의 생성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던 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생각해 노트 달라는데 노트 안 줬냐 나한테. 노트 줄까요? 됐어, 필요 없어. 적진 않았잖아.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다? 빅뱅. 그렇지, 빅뱅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을 했다. 빅뱅이라는 게 일어났어. 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좀 빅뱅다운 그림을 위하여 꽝! 꽝! 이렇게 일어났어. 꽝! 일어나서 자, 어떤 입자들이 나왔냐면 멀리 날아간 입자가 있었고 뭐 있었어요? 멀리 날아간 그 경 입자가 있었죠. 경 입자. 경 입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 뭐 전자. 그렇죠? 그리고 멀리 날아가면 그 가깝게 떨어진 애들 뭐 있었습니까? 그렇지. 쿼크 있었죠. 쿼크. 쿼크가 있었습니다. 귀 쿼크 중에서 어떤 쿼크? 어쿼크. 유쿼크와 디쿼크. 업쿼크와 다운쿼크. 이 두 가지가 이제 뭉쳐서 뭘 만들었다. 쿼크가 뭉쳐서 뭘 만들었어요?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충돌을 하면서 뭘 형성했습니까? 뭘 만들었어? 핵. 그치, 원자 핵을 만들었죠. 그리고 날아가버린 전자와 원자 핵이 서로 만나서 뭘 형성해? 원자. 그치, 원자를 형성을 했더라. 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이야기였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게 뭐다? 빅뱅 우주론. 근데 원자 핵을 만들 때 어떤 원자 핵들을 주로 만들었습니까?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었어요. 그럼 원자도 뭐밖에 없어? 수소랑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지. 그치?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 이 상황 생각해보자면 자,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경과될수록 우주의 부피는 어떻게 돼? 우주의 부피. 우주의 부피는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죠. 근데 우주에 이루고 있는 물질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어떻게 돼요? 우주 전체의 질량은 일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해.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는 감소했고 온도 또한 어때요? 감소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느냐? 당시 우주의 상황을 생각하자면 우주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반응 물질의 반응은 점점 더 일어나는 방향, 일어나지 않는 방향. 물질의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자, 밀도도 줄어들고 온도도 줄어들어. 그럼 전체로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어. 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야. 물질의 반응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지게 됐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수소, 헬륨 이상의 다른 원소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반응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우주에 보면 수소 헬륨 외에도 많은 원자들이 있고 원소들이 있고 우리 몸도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잘 어떻게든 만들어졌겠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의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원리가 뭐였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주 배경 복사가 뭐였죠? 우주 배경 복사가 뭐였어? 응? 우주 배경 복사가 뭐였어요? 뭡니까? 그 우주,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날아오는 파장인데 이게 뭘 담고 있다? 초기 우주의 초기 우주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우주의 기록이지. 그 에너지, 에너지 형태, 물질의 입자의 형태, 밀도의 형태를 담고 있는데 우주 초기의 모습이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뭐 했고? 전체적으로는 어땠어? 균일했으나, 전체는 균일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어땠다? 그치, 불균일하다 라는 거였죠. 즉 뭐가 있었다? 밀도차가 있었다 라는 거. 밀도차가 있었더라. 그럼 이 밀도의 차이가 나중에 뭘 만드는 거냐면, 자 아무래도 밀도가 큰 쪽은, 밀도가 큰 쪽은 아무래도 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압력 같은 게 높았을 거고, 뭉쳐 있다 보면 뭔가 화학 반응 일어나기에 적합했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쪽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에 유리해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원리를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별, 그리고 원소의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밀도가 높은 데서는 어떤 물질이 있었냐? 우리는 그러한 물질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요. 성간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간 물질이 뭐냐? 성간 물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먼지나 티끌, 뭐 얼음알갱이, 이런 것들이 주성분이에요. 이런 게 주성분이고,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이제 약간 퍼져 있는, 뭐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 곳을 이제 모이지. 밀도가 높은 쪽에서는 서로 이제 뭉치게 돼요. 뭉쳐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마치 구름 형태로 모여 있게 되는데, 우리 이런 구름의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 성운이라고 부르고 있어. 성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운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운을 구별을 한다면, 성운을 구별을 해본다면 크게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방출성운이라는 게 있어. 방출성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사성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흑성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출성운은 뭐냐면 이제 빛을 내는 성운이에요. 고온의 가스가 뭉쳐있기 때문에 빛을 막, 말 그대로 방출성운, 다른 이름은 발광성운이라고 해요. 발광성운, 빛이 나는 성운이에요. 반사성운은 주변에서 온 빛을 이렇게 반사를 합니다. 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사시키고, 암흑성운은 오히려 이제 빛을 차단을 해요. 왜 차단할 수가 있냐면 밀도가 그만큼 높거든. 그래서 빛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나기 전에 불투명한 우주에서는 빛이 잘 통과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입자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암흑성운에서는 갑자기 머리가 혼란이 났어.
암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밀도가 되게 높아요. 입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애매해. 그러니까 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지. 마치 불투명한 우주에서 뭘 했던 거죠. 빛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별이야 별이 아니야. 별은 아니에요. 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별을 구성할 재료들, 물질들, 성가물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별을 만든다면 이제 누가 별을 만드는 거야? 바로 이 성운이 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성운이 별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일단 재료가 많이 있는 게 좋아, 적게 있는 게 좋아? 많이 있는 게 좋고 얘들이 뭉쳐 있으면 좋겠죠. 따라서 이러기 위해서는 성운의 조건, 이 별을 만들기 위한 성운의 조건은 무엇이냐? 온도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온도는 낮은 게 좋습니다. 왜일까요? 왜 온도는 낮아요?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입자들이 어때? 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막 빠르게 움직여서 도망쳐버려요. 부피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뭉쳐있으려면 온도는 낮은 게 좋겠지. 그 다음 밀도는? 밀도는 어때야 돼요? 밀도는 커야겠지. 지금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압력이 뭐하다? 높다. 이런 성운에서 아무래도 별이 만들어지기에 유리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구름 모양의 성운이 있어요. 구름 모양의 성운이 있는데 이 성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어떻게 돼? 압력을 받아. 그러면 안쪽을 어떻게 되겠어?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얘들이 막 회전을 하고 움직여 다닙니다. 무슨 힘에 의해서? 중력 수축에 의한.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이거에 의해서 점점 압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운이 서서히 압축이 되면서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성운은? 어떤 상태가 돼? 온도는 어떻게 되고? 온도 점점 올라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밀도가 커지니까 압력도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온도가 계속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를 거치냐면 이제 원시별이라고 하는 상태로 도달을 하게 돼요. 자, 원시별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원시별 어떤 상태냐? 온도가 한 900만 켈빈 정도 돼요. 900만 켈빈 정도가 돼요. 원시별의 온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온도가 되게 높지.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시별은 이 중력 수축에 대한 에너지로 열심히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뭉칩니다. 거의 이제 구형의 별의 형태를 거의 갖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시별이 더 압력을 받게 되어 얼마에 도달하게 되냐? 약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별이라고 지칩니다. 그 별의 첫 단계,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단계에 도달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왜 여기를 별이라고 하느냐? 왜 별이라고 하느냐? 여기는 특이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 기존까지는 뭐에 의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온도 압력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성이나 원시별 같은 경우는 주된 에너지는 뭐야?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럼 주결성은 뭐에 의해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데 이게 일어나는데 특히 누구의?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수소의 원자 핵들이 뭉쳐가지고 좀 더 높은 단위에 원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이라고 이야기하죠. 별. 별이라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항성이라고 하죠. 뭘 우리는 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뭘 우리는 별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방출성은 빛을 냈어 안 냈어? 빛을 냈습니다. 그럼 얘도 별인가요? 성우는 별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별의 정확한 정의는 뭐다? 항성이라고 하는 거. 뭐의 얘기야? 핵 융합 반응에 의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라는 겁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우린 그걸 뭐라 그래? 별이라고 해요. 그럼 이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냐? 네 개의 수소가 있을 때 이 네 개의 수소가 어떻게 되냐면 헬륨을 만들어요. 헬륨을 만들고 이때 뭐가 발생하느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런 반응을 우리는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수소 하나의 그 질량,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냐면 1.008 정도가 돼요. 그럼 네 개 있으니까 얼마겠어? 4.032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헬륨은 하나가 얼마냐? 4.003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질량이 같아야 달라? 다르죠? 얼마만큼 달라요? 0.029만큼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 줄어든 질량만큼이 뭐가 되느냐?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이 에너지의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이걸 정리해서 E는 뭘 정의했느냐? MC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M은 뭐죠? M은 질량이죠. 뭐의 질량이야? 감소한 질량이야. 핵융합 반응에서 감소한 질량. C는 뭐예요? 빛의 속도. 진공 상태에서 빛의 가장 빠르게 초속 30만 km. 요거. 근데 이거의 제곱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 핵융합 반응에서 뭐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기존까지 뭐에 의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었는데 이제는 뭐에 의해서? 바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녀의 특기 주기열성은 뭐의 핵융합 반응?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별의 주된 에너지원은 뭐다? 핵 융합 에너지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하자면 발생한 에너지가 되게 크죠. 그래서 각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에너지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신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이 핵 융합 에너지예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중수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걸 융합시켜서 헬륨을 만드는 인공태양 기술 또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연구가 되고 있죠. 아직은 개발 단계. 근데 온도를 얼마까지 올려야 돼? 이만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핵융합 이론에서는 일단 기본 온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 알겠죠? 이렇게 전해야겠다. 뭐 이상한 거 없어. 수소는 다 양성자잖아. 헬륨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만들죠. 엊그제 우리가 배웠던
양성자 중성자 간에 이런 교환 반응, 전환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더라는지 그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주결성에서는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주계열성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주계열성 내부를 이렇게 쪼개보자면 안쪽이 온도가 높겠어? 바깥쪽이 온도가 높겠어? 안쪽이 더 온도가 높겠죠. 그러면 안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서는 이제 수소가 뭘로? 헬륨으로 전환이 되는 가운데 아직 바깥쪽은 온도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소가 이렇게 위치에 있게 되지. 그러면 안쪽에서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안쪽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팽창하려고 해. 뭐가 작용해요? 압력이 작용합니다. 내부 압력이 작용을 해. 그럼 얘가 계속 커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잡아야겠지. 잡기 위해서 또 무슨 힘이 작용해? 안쪽으로도 힘이 작용합니다. 무슨 힘? 중력이 작용. 이 두 힘이 서로 평형하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아서 주계열성은 그 크기가 항성의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 주계열성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재료가 뭐야? 수소죠. 그치? 그러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소의 양은 많을까 적을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소의 양은 많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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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겠어? 수소의 양은 훨씬 더 많겠지? 그쵸? 수소의 양이 더 많고 많으니까 그만큼 잘 태울 수 있을 거야. 거기다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크기도 크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온도도 뭐하고? 더 높고 압력도 뭐하고? 더 높겠지. 그럼 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일어나. 그리고 빠르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별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별들이 되게 많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에 있어요? 태양. 1AU 떨어진 태양이 있죠.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 단계인데 그럼 태양은 질량이 큰 별일까 작은 별일까? 태양은 굉장히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합니다. 온도도 낮아요. 광도도 얼마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태양은 수명이 되게 길어. 태양의 수명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50억 년 살았고요. 앞으로 50억 년 살 예정입니다. 이 정도 되는 한 절반 정도 살았어요. 태양이 이제 한참 이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고 있어요. 중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장년기 지나서 중년으로 가고 있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좀 더 큰 별, 10배 20배 돼도 수명이 얼마큼 줄어드느냐? 1200만 년으로 확 줄어들어요. 100억에 1200만 년이면 되게 짧은 거잖아요. 그만큼 덩치가 크면 빨리 죽는다. 그래서 짧고 굵게 살거나 가늘고 길게 살거나 이건 이제 별의 이야기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잘 안 보여? 아, 더워요? 꺼줄게요. 지금 근데 뭐지? 뭐? 태양 커지면요 지구 막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러한 주계열성의 중심부에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잖아. 그럼 수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 별이? 꽥 죽을까요? 주계열성이 전체 별의 일생의 한 80% 정도 차지해. 굉장히 길어. 근데 언젠가 수소가 다 떨어지겠지. 수소가 다 떨어지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단계로 거쳐가요. 두 가지 단계로 거쳐가는데 이거는 뭐에 따라서? 별의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질량이 더 큰 쪽이 있고요. 질량이 조금 더 작은 쪽이 있어. 질량이 좀 더 큰 쪽이고 질량이 작은 쪽이 있습니다. 질량이 작은, 우리 주변에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과 비슷한 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비슷한 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반응이 일어나네. 내부에 이제 헬륨밖에 없잖아.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겠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크기가 커집니다. 우린 그 단계를 거성 단계라고 해요.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바뀌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완결된 시점에서 끝나게 돼요. 그럼 내부가 이제 전부 다 헬륨 밖에 남지 않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적색 거성. 적색 거성 단계의 결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적색 거성 상태의 결은 그 내부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크기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단계 정도 나눠서 봐요. 그럼 내부는 이제 다 뭐야?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그리고 이때쯤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점점 팽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태양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지구를 삼킬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헬륨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헬륨도 이제 뭘로 바뀌어?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탄소나 산소를 보통 만들게 되는데 보통 탄소를 만들어요. 이때의 온도가 얼마냐? 이때의 온도가 얼마쯤 되냐면 약 이렇게 정도가 이렇게인 정도에 도달을 해야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금 더 팽창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 이제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뭐다? 뭐까지 만든다? 한 탄소 중심 핵이 탄소 정도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중심에 있는 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흑연 이런 탄소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탄소? 다이아몬드 정도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30억 년 이상 정도가 흐르면 태양의 중심 핵은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때까지 사시다가 다이아몬드 캐서 부자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언으로 남겨주세요. 다음 세대에게. 내 후손들에게 전해. 태양의 중심핵을 파서 다이아몬드 캐서 부자가 돼요. 뭐 유언 남기셔도 되고요. 그때까지 유언이 잘 전파된다. 인류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죠? 이런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적색거성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이 헬륨의 핵융합도 언젠가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적색거성은 질량이 작잖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핵융합 반응에 한계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어느 단계로 가냐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어느 단계? 어느 단계로 가냐면 행성상 성운이라는 단계를 가게 됩니다. 행성상 성운이라는 단계를 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성운이야.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지. 외부의 물질들이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 외부가 날아가 버리면 그 내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 핵만 덩그러니 남겠지. 그 중심 핵만 덩그러니 남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하얗게 불태웠어 이런 얘기 하잖아? 진짜로 하얗게 불태우고 하얗게 재가 되어 쓰러집니다. 온도가 서서히 떨어져요. 온도가 서서히 하강하면서 이제 홀로 외로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 단계. 그래서 행성상 성운은 이제 외부. 외부 같은 경우는 행성성에 대해서 날아가 버리고 내부는 백색 외성이 된다. 더 이상 이제 핵융합을 해야 해. 하지 않습니다. 핵융합반응이 끝나서 이제 종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태양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큰 별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는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거성이더라도 좀 더 좋은 거성이 되겠지. 뭐가 되냐면 초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질량이 진짜 100방 큰 애들은
초대거성이라고. 초대거성. 더 커, 더 커. 더 커요. 그래서 초거성 단계가 되면은 이거 이제 스케일을 달리하지. 아무래도 등치가 크잖아. 등치가 크죠. 등치가 어때? 등치가 크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다양합니다. 자, 중심부는 어때요? 중심부는 이제 헬륨을 만들어 생긴. 헬륨이 뭘 만들어? 탄소나 산소를 만들어요. 탄소나 산소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는 한참 헬륨이 아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아직 외부는 좀 수소가 좀 남아 있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부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 팽창하는 정도가 적색 거성에 비해 훨씬 더 크겠죠. 훨씬 더 많이 커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잖아.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헬륨의 핵 융합에 의해 탄소 정도가 만들어지는 게 한계였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헬륨의 핵 융합에 의해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탄소가 또 핵 융합 반응이에요. 그럼 탄소가 핵 융합하면 뭘 만들어? 탄소 핵 융합하면 뭐 만들어요? 네온이나 마그네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 네온도 네온도 핵융합합니다. 산소도 핵융합해요. 네온 핵융합하면 뭐 나와? 산소나 마그네슘 나오죠. 네온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산소는 뭐 만들 수 있어? 규소나 황 만들죠. 마지막으로 누가? 규소 핵융합합니다. 이때 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정도의 온도가 얼마냐면 이 정도 만큼 온도가 얼마쯤 되냐면 약 30억 켈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온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30배잖아. 도달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탄소가 끝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만들어져? 철까지는 무난하게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철 이상은 만들지 못해요. 이건 왜 그러느냐? 온도에 도달을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철은 자연계에서 가장 원자 핵이 안정한 원소입니다. 원자 핵이 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 핵융합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됐죠. 그치? 근데 철 같은 경우는 핵융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상으로는 에너지가 오히려 들어가줘야 돼. 흡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굳이 쏟아가면서 반응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핵융합이 되면 오히려 에너지를 뺏겨버리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우라늄 같은 경우 보면은 쪼갰을 때 에너지가 방출되지. 핵 분열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 에너지 방출. 발열반. 철 이상으로부터는 더 고분자의 더 큰 단위의 원자가 쪼개져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철까지는 낮은 단위의 원자들이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요. 그럼 저 철은요. 무슨 상태예요? 이 철이요? 네. 여기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액체나 고체로 존재합니다. 액체나 고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초거성 단계를 거쳐서 얘는 계속 이제 팽창을 하잖아. 이 팽창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얘는 계속 팽창 수축을 계속 팽창됐다가 수축됐다가를 반복을 해요. 팽창됐다가 수축됐다가. 그러니까 팽창될 때는 밝기가 확 높아졌다가 수축될 때는 밝기가 확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변합니다. 이런 별을 우리는 뭐라 그래? 변광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광성이 됩니다. 변광성.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셰페드 변광성이 있는데 광도 주기가 어떻게 50에서 100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셰페드 변광성이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맥박과 좀 비슷하다고 해서 맥동 변광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초고성이 어떻게 되는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의 힘이 뭐가 되냐면 초신성이라고 하는 초신성이 초신성 뭐가 되는 거야? 별이 폭발합니다.
폭발을 하죠. 그럼 이때 많은 에너지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아까 만들어졌던 철, 이 철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철보다 단위가 더 큰, 에너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납이나 납이나 혹은 금이나 짠짠짠 해가지고 어디까지? 우라늄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다. 초신성은 굉장히 밝기가 밝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밤중에도 초신성 폭발을 해서 대낮처럼 환해졌다라고 하는 뭐 어디더라? 삼국시대 삼국사기인지 삼국유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면 이제 또 마지막 단계를 가게 되죠. 이것도 질량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질량이 더 큰 쪽은 뭐가 되냐면 덩치가 이제 확 줄어들어. 근데 질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다 빨아들이겠죠. 쭉쭉 빨아들입니다. 뭐가 되는 거냐면 블랙홀이 돼요. 블랙홀이 되고 그보다 조금 질량이 작은 애들은 뭐가 되냐면 중성자별이에요. 어쨌든 크기는 조그만한데 되게 질량은 큰, 그래서 중력이 되게 큰 이러한 것들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지.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각 단계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빅뱅을 통해서 수소나 헬륨까지는 만들어졌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게 있었어? 별의 탄생으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별의 요 내용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행성 성우 그리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흩어진 성간 물질 때문에 다시 뭉쳐서 또 성운을 만들고 원시별, 주기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밤하늘을 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또한 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던 거죠. 우리 또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그 근원을 따져보면 지구로부터 지구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물질들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이 지구를 만들었고 이 태양계를 만들었던 태양계 성운조차도 원래 다른 별의 찌끄레기, 잔해들이 있지. 그래서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언젠간 진짜 우리 별이 될 수도 있어. 그 별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물론 그렇게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그냥 0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별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그쵸?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 별의 탄생과 진화, 별의 탄생과 진화, 그래서 얘가 원소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걸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했을 것 같아? 여러분이 배웠던 과학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약간 좀 애매하게도 요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 대립했던, 가모프와 대립했던 호일이라는 과학자예요. 호일이 뭐 주장했죠? 정상으로. 정상으로. 우주는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 그 호일의 이론에 의해서 또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항상 맞는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틀린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론에 심취해 있으면 가끔 오류도 내고 좀 그런 거죠. 우린 그냥 그런 역사들을 배워나가면서 아 진짜 맞는 건 무엇인가 또 앞으로의 숙제로 또 남겨놓는 것 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개념 확인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